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뻔대생입니다. 제 화이팅.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어디냐면 동탄에 위치한 썬팅 쪽에 루마 썬팅을 장인으로 하시는 곳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다 보니까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오더라고요. 네, 이제 루마로 썬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진 게 예전엔 틴팅을 칼로 이렇게 재단을 하고 차종별로 재단을 했는데 장비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네시스 G80이다 하면은 재단에 맞게끔 컴퓨터가 딱 알아서 사이즈를 딱 맞춰가지고 펀팅지가 재단이 돼서 나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끝부분이라든가 막 흐트러짐이 그런 게 없겠죠. 수동을 한 게 아니니까. 자, 더 한번 지켜보시죠. 대박입니다. 차량의 외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 되게 꼼꼼하게 하시죠. 저렇게 지금 룸미러까지 다 탈거하고 그 다음에 A필러까지 다 탈거를 한 다음에 이제 안쪽까지 싹 다 작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도어 트림이 탈거가 돼 있죠. 밑에까지 또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밀어 집어넣게끔 하기 위해서 도어 트림을 지금 다 탈거를 했습니다. 일단 작업에 대해서는 분해하거나 이렇게 좀 조립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장애는 맞습니다. 썬팅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장난이죠, 마스킹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뭐 나중에 썬팅 끝나고 뭐 차에 기스가 났어요 라고 하면 뭐 말이 안 되죠. 전면도 이런 식으로 마스킹만 이렇게 하는데 한 1시간도 걸린 것 같아요. 핸들 이렇게 감싸주셨고 콘솔까지 그리고 앞에 전부 다 막아져 있고 그 다음에 시트까지 이런 식으로 보호 커버까지 전부 다 돼있고요. 상판 쪽에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제 물 들어가거나 이제 이물질 누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돼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거의 한 90%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예전에 루마를 제가 썬팅을 시공을 했었거든요. 예전 차에. 근데 그때는 솔직히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 만약에 농도가 5%라 하면은 그 5%에 대한 그 직관성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기도 했고. 근데 이번 루마에서는요, 제가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5%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뭔 뜻이냐면 실내에서 바깥을 볼 때 굉장히 밝게 보여요. 썬팅 농도는 5%지만 진짜 한 15% 정도 급에 나오는 그런 시안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루마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네요. 여기는 동탄에 있는 업체거든요. 제가 왜 멀리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틴팅을 굉장히 중요시 해요. 틴팅은 한번 시공을 받으면 쉽게 막 계속 변경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한번 할 때 좋은 필름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썬팅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물론 기분은 좋지만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작업을 되게 잘해주셔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결제를 하겠지만 뻥튀기 TV 보고 연락했다고 하시면은 알아서 드시겠네. 알아서. 왜냐면 대놓고 말씀을 못 드려요. 딴 데도 루마 거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작업은. 왜냐면 작업을 하는 이제 영상을 아마 보셨다시피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게 꼼꼼히 해주시는 부분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꼼꼼하게 계속 봐주고 계시는데, 일단 바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비금속 필름이다 보니까, 네, 금속 필름과는 달리 검정색, 외관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네, 루마 버텍스로 작업을 했고요. 바깥쪽에 조명이 밝은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시야성이 이렇게 나와요. 전면 같은 경우는 30%인데 농도가 굉장히 밝아요. 보시면 사이드 미러 부분, 네, 굉장히 밝게 나와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은 되게 어둡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밝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루마 썬팅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전화하셔서 뻥튀기TV 소개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할인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 정사까지 하지 마세요.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대만족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하시고요 들어가세요.